우리는 생활용품, 식품 등을 통해 내분비, 장내 결합물질 등과 같은 여러 환경 호르몬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게 축축되어서 암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스마트폰에 사용된 제 이 손 안에는 안전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최근 연구에서 스마트폰을 만지면 만질수록 그게 그대로 신체에 투입되어 내분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하하! 실천하는 외과 의사 이홍찬입니다. 암의 가장 큰 원인은 흡연과 비만입니다. 그리고 암의 다른 원인으로서는 날로 심해지는 환경오염과 화학살충제 같은 화학물질 등이 있습니다. 환경보호국에 등록된 화장품, 처방약, 가정용 청소용품, 농업에 필요한 비료, 제초제 등에는 이름조차도 생성한 갖가지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프라이팬과 같이 잘 늘어붙지도 않도록 코팅제를 사용하는 조리기기 등도 많은데요. 이들 중 약 7%만 안전 테스트를 통과했고 통계적으로 약 43%는 안전 테스트를 받지도 않아서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제품이 안전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은 최소한 8만 개의 다양한 화학물질이 사용되는 환경에서 매일 노출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2천에서 3천 개의 새로운 화학물질이 특허를 받고 등록될 정도로 이건 계속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8만 개의 그 화학물질들 중에서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이 바로 스마트폰일지도 모릅니다. 요새는 여성분들도 손에 바른 핸드크림보다도 스마트폰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일 사용하는 이 핸드폰에도 정말 많은 화학물질이 사용되어 있는 거죠. 평균 20가지가 넘는 금속물질과 다른 코팅과 접착용 화학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화학물질은 플라스틱에도 있습니다. 또한 페인트, 니스 같은 광택제, 염료에도 있고 침대 매트리스나 도배지, 커튼에도 포함된 낙연제에 사용됩니다. 대부분 스마트폰에 사용된 납, 브로민, 클로린, 비소, 니켈, 수은과 같은 40여 가지의 독성 화학물질은 폐기되어서 토양, 하천, 대기로 유입되어야만 위험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절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자기기에 특히 많이 사용되고 스마트폰에 많은 난연제인 유기인산, 에스테르에 대한 주목할 만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미리엄 다이먼드 교수진의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전자기기, 생활용품, 공기 등의 OPE 농도를 조사했는데요. 특히 스마트폰, 손바닥, 그리고 연구 결과에 참가한 여성의 소변에서 OPE가 더 많이 검출되어서 OPE의 스마트폰과의 상관관계가 아주 높다고 합니다. OPE는 가소제의 역할도 해서 플라스틱에서 빠져나와서 손에도 묻힐 수 있는 거죠. 만지면 만질수록 OPE의 노출이 심해지기 때문에 연구팀은 이러한 환경독소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휴대폰을 자주 닦고 휴대폰을 쥐고 사용하는 것을 되도록이면 덜 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OPE 같은 내분비 교란 장애물질은 갑상선, 불임, 신경독소로 작용해서 임산부들에게도 피해를 입힐 수가 있고 3기 태아의 뇌를 변화시켜서 비정상적인 신경행동 결과를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 때문에 이런 물질의 빈번한 노출은 비정상적인 대사를 통해서 서서히 나도 모르게 암을 유발할 수도 있는 겁니다. 난연제 외에도 우리나라 성인 여성들은 파라벤, 비스페놀 같은 물질에 높게 노출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모유를 먹는 신생아의 8%가 환경 호르몬의 일종인 디에틸 헥실 페탈레이트를 하루에 섭취 제한량 이상 먹고 있습니다. 특히 암에 가족력이 있고 신체 대사 과정이 안 좋아서 만성 피로, 대사 질환이 있는 분들은 평상시보다 적극적으로 암 예방을 위해서 스마트폰의 사용을 제한이나 화학물질이 많이 들어간 화장품, 섬유제, 세탁 주방세제, 향수 등을 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암은 이렇게 운으로 치부할 수는 없고 그 위험이 소리 없이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위험 요소에서 벗어나시는 노력을 해보십시오. 네, 오늘 내용 좀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실천 부탁드립니다. 실천하는 외과 의사 이홍찬과 함께하면 우리 모두 좋아집니다. 위비앙.